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CNB 정치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홍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부권에서는 최초로 대전의 수학문화관이 설립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전 수학문화관이 유성구 장대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승래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33억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건립 추진 당시에도 조 의원은 대전시 교육청과 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수학문화관은 2층 규모로 14개 수학체험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됐고 서울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지어졌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유성지역 내 서남 4중과 보경초 설립, 학교 급식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의 인터뷰 직접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예, 중부권 최초로 대전 유성에 수학문화관이 개관됐습니다. 이 수학문화관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정말로 친숙하게 느껴서 수학에 대한 공포를 좀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학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학과 친하게 지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수학문화관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은 바로 교육의 경쟁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특별히 지금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의 상황에서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지역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고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종 교육 기반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추진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현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지방발전계획을 추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영순 국회의원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추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영순 국회의원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그 현행 혁신도시법 29조 3항을 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그 지역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와 함께 협의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혁신도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이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지방계획 발전이라든가 이것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지금 현행법에서 따르고 같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제가 법안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10개 그 도시의 경우는 올해만 해도 3,300여 건이 넘는 그런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대전 쪽에도 혁신도시법 이전 시행 이전에 대전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이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 산업 육성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